아, 예. 아, 아 적극적으로. 총 나대고 오지랖도 넓고. 아, 오지랖도 넓고. 네. 유리 씨는 어떤 입장이었어요?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15주년이 이제 큰 행사가 앞두고 있는데 왜 14주년에. 김빼냐. 네, 그런 의견을 냈으나. 유퀴즈? 유퀴즈. 유퀴즈?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리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. 케바케. 케바케. 아, 큰일이다. 아, 이게 좀 사극을 좀 하셔서 그런지 느낌이 상당히. 아니, 예전하고는 좀 다른데요? 머리도 그렇고. 예, 예. 좀 최근에 그. 꽃집머리로. 보쌈이라는 드라마를 하셔서 그런지. 동작 하나하나가 좀 사극적이에요. 느낌이. 아직 사극물이 안 빠졌나? 아, 좀 약간. 네, 아. 사극물이 안 빠졌네. 사극물이 안 빠졌네. 뭘 하는 거야? 뭘 하는 거야? 윤아 씨는 어떠세요?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체로 그러니까. 저희끼리 모이는 거는 있어도 이렇게 네. 단체로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어제도 막 그런 얘기 했어요. 우리 내일 본다. 지금은 소녀시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울지 말기 막 이런 얘기를. 그래서 울지 말기 막 이런 얘기를. 이렇게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왜 울어? 갑자기 아 진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울컥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걸 또 오랜만에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 일단 뭐 저희가 뭐 서서 이렇게 좀 얘기할 네. 게 아니고 오늘은 저 그 소녀시대 네 분씩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심층적인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A조, 네. B조로. 네, A조, 저희가 2개조로 나눠서 네.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지금은 소녀시대와 함께 유퀴즈 한번 보기적으로 한번.